개장 나흘째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상당수가 마스크를 하지 않았는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역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은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에는 외국인들이 유달리 눈에 많이 띕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주한 미군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답답해서 또는 물에 젖을까 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Can I ask you why you guys don't wear the mask? Uncomfortable. In the water, I don't want it to get it wet. Oh, do we have to wear on the beach? Yeah. 이 때문에 지역민 등 내국인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열심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안 쓴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와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광 경찰 등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착용 안내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외국어 안내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내 방송은 4시가 송출하고 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루사이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3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높였습니다. 한편 침방울 자단용 마스크 20만 장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 풀겠다던 한 대형마트는 하루 전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광주 등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으로 물량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